네,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서해 지역의 모든 섬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모두 북한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반환하지 않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을 서해 5도라고 부릅니다.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우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휴전 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북한이 계속 저러는 걸까요? 자, 우선 서해 5도의 위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황해도를 삥 둘러싼 모양이죠. 거기다가 거리도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됩니다. 코앞에 있는 거죠. 마치 바로 턱 밑에 칼끝을 들이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이 서해 5도를 점령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막대했습니다. 우선 우리의 대표적인 자주포인 K9 자주포로 봅시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40에서 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황해도 해안 지역을 대부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기다가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해버리면 평양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섬이 되죠. 즉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군함이 북한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곳을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데요.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죠. 전지 상황이 되면 바로 황해도 지역을 타격하고 황해도에 상륙해서 북한의 후미를 공략할 수 있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이 서해 5도의 중요도는 공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방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지도를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인천이 있고 수도권이 있죠. 서해 5도는 북한이 서해를 통해 남침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수도권 접근을 막는 방어선 역할도 수행합니다. 북한이 서해를 통해 수도권을 타격하려면 서해 5도를 무조건 함락시켜야죠. 함락시키지 않으면 해병대에 의해 후미가 공격받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서해 5도는 서해에서 북한 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이 서해 5도가 있음에 따라 한국에는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고 북한에는 예, 뭐 그렇죠. 네. 서해 5도는 방어와 공격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북한의 황해도 전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있기도 하고 서해 제해권을 한국이 가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곳이기도 하죠. 비단 북한만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서해 5도가 가진 전략적 이점들을 그대로 중국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서해 5도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짠과 동시에 수도권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고요. 이곳에 해병부대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만큼 서해 5도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해 5도의 중요성은 북한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서해 5도를 빼앗기 위해서 옹진반도나 장산곳에 군사기지를 세워서 서해 5도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서해 5도를 향한 북한의 도발도 끊임없이 발생했고요. 제1연평해전, 천안함폭침, 대청해전, 심지어 2010년도에는 연평도를 향해 직접적으로 포격도발을 감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상당히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만약에 서해 5도가 없었다면 인천은 최전방이 되었을 것이고 인천은 대도시가 못 되었을 겁니다. 물론 국제공항과 항구도 지어지지 않았겠죠.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나 선박 운항도 사실상 마비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어쩌면 1960년대에 적화통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해 5도를 계속해서 지키고 이 서해 5도의 이점을 살려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제해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서해 5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국군 장병분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군 장병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배그로움을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